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만약에 니네 말 안 하고 나갔다가 걸려 아이디 걸렸다 그럼 니네 다음 방송 때 잘리는 거야. 못 들어오는 거야. 그럼 나가려면 허락 받고 나가야 하나요? 그럼요. 말 그대로 감금 방송이에요. 아니 그러니까 나갈 때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. 형 수고하세요. 뭐 오늘은 이제 주제를 하도 지난주에 니네가 주제 그래갖고 내가 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드려드릴까. 뱃살이 고민이라고. 뱃살이 고민이면 운동을 하든가 밥을 먹지 말든가. 밥을 먹지 마. 그럼 윗몸 일으키기를 해. 하루에 한 100번씩 운동을. 나는 운동을 하는데 살이 안 빠져 이런 사람도 있잖아. 어? 야 운동을 하고 니네가 더 먹으니까 안 빠지는 거야. 적당히 먹고 먹는 것보다 운동을 많이 해야지 살이 빠지지. 나는 여러분 아시죠? 제가 목소리 바꾸려고 130kg 넘게 찌었다가 70몇 kg로 빼고 막 이런 거 여러 번 했잖아요. 100kg는 금방 쪄요. 근데 130kg 찌우려고 해봐요. 저는 그때 딱 있어요. 살 찌울 때는 무조건 먹고 누워서 자요. 먹고 막 단백질 보충제 먹고 그리고 밥 먹고 막 하루에 밥 4끼 5끼씩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때 라면 2개에다가 계란 풀어갖고 밥 비벼갖고 먹고 초코파이 한 상자 먹고 그러고 자갖고 130kg까지 찌웠어요. 그리고 녹음하고 끝날 때 어떻게 뺀 줄 알아요? 매일 그냥 하루 종일 걸어다녔어요. 걷기만 해도 살 빠집니다. 제가 걷는 걸로 다 저기 뭐야 살을 뺐어요. 사실 약속을 잡으면 여의도에서 약속 있다 그러면 그때 역삼동 살 때거든. 역삼동에서 4시간 전에 출발해갖고 걸어서 여의도까지 가고 그랬어요. 불가능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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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하루에 딱 먹는 양이 2200칼로리 이상 안 먹었어요. 자기가 움직이는 것보다 덜 먹잖아. 그럼 무조건 빠진다니까. 야 130kg에서 74kg, 5kg까지 6개월 만에 뺐잖아 내가. 무릎 지금 다 작살났어요. 예, 무릎. 안 돼, 안 돼. 그리고 좀 저녁에 야식 같은 거 있잖아요. 좀 안 먹어야 돼요. 두 명 나갔다. 누구냐? 아, 또 들어왔어. 어떤 남자한테 차였는데 딴 남자 만나도 안 잊혀져서 미안해서 헤어졌는데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드릴게요.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야. 내 곁에만 머물러요. 떠나면 안 돼요. 저 40살인데 장가 못 갔어요. 고민님 말수가 적은 편이에요. 40살인데 아직 결혼 못한 거는 또 자기 하는 일 업무에 치여서 여자도 못 만나고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질이 못 나갖고 여자 안 붙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. 예? 근데 멀리서 찾으면 안 돼.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. 뭐 밖에 잘 안 나간다든가 사람들하고 모임을 많이 안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여자 결혼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. 내가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렇잖아. 그래 안 그래? 고민 해결.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. 따봉. 형 에세이 구입했는데 목요일날 팟빵을 가면 사인받을 수 있나요? 그래 와. 아 여러분 제가 30주년 기념으로 제 에세이집이 나왔어요. 진짜 매부쇼 콘서트 때 20대 때 영상 틀어주고 오빠 등장했을 때 다들 통탄하면서 세월 타령했다고? 아이 괜찮아. 야 니네 안 늙을 것 같아. 자 그리고 다이어트 잘못해서 면역 무너지면 진짜 골로 가요. 나 이미 면역 무너졌어. 나 이미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갖고 면역 무너져갖고
지금 환자라니까. 나 지금 환자야, 얘들아. 그 살을 지금 살살 빼야 돼. 형님, 타기 근황 좀 알 수 있을까요? 모른다고, 모른다고. 타기랑 연락 안 한다고. 석방! 봄리님, 석방! 뭐 주려고? 커피. 좋아, 갖고 와. 인사해, 시청자분들께. 여보, 기다려? 그래. 개다루시디안에. 딴 영상 조회수 겁나 나와요. 옛날 오빠. 아니 그러니까 옛날 거만 보지 말고 내가 현진영고 진영고에다 올린 컨텐츠를 좀 보라고. 니네 방송 들어왔고 뭐 오빠 그 레전드예요 오빠 뭐 전설이에요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부르지 마. 뭔 전설이 이렇게 컨텐츠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도 안 나와. 구독? 좋아요, 알람 설정.